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사남 고구마입니다. 니온노 센파이다치모 곤니치와 고구마 데스. 네, 오늘은 간만에 짜잔 이어기 타고 나왔는데요. 이어기 타고 또 어디에 가고 있냐. 네, 오늘은 아브라소바라는 거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기름라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금 많이 느끼한 라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처음 갔을 때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먹나 했거든요. 제가 음식을 잘 안 남기는데 처음 갔을 때는 솔직히 조금 남겼어요. 근데 요즘에는 맛을 알아가지고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온 지인들을 10명 정도 이때까지 데리고 갔는데 10명 중에 5명은 중도 하차하는 가게예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어떤 라면이길래 이렇게까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지 오늘은 아브라소바 기름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렇지만 선배들 잘 따라오세요.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도착했어요. 이 집이에요. 네. 여기 돼야겠다. 네, 선배님들 들어왔어요. 일본 라면집의 국룰이죠. 네, 자판기로 주문을 해야 되고요. 현금밖에 사용이 안 되니까 이 점 주의하세요. 참고로 저는 아브라소바 오모리 곱빼기랑 스페셜 토핑 B 340엔짜리를 시켰거든요. 약간 모든 토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간만에 여기 왔거든요. 완전 기대된다. 이 테이블 위에는 이런 식으로 각종 조미료가 있고요. 이 후추, 이거는 조금 매운 소스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타마네기, 양파 있고, 네, 이게 이제 기름이거든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네, 먹는 방법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보시면 이게 오스, 그리고 이게 이 라유거든요. 곱빼기는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세 바퀴 돌리면 된대요. 여기에 2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되도록이면 나왔을 때 따뜻할 때 뿌려가지고 이렇게 비비라고 적혀 있어요. 네, 나왔어요. 짜잔. 이게 오스를 세 바퀴, 그리고 이 라유를 또 세 바퀴. 네, 이런 느낌으로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비벼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진짜 이렇게 국물도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기름으로 먹는 라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접시에도 아브라 소바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소바가 소바라는 뜻도 있지만 라면이라는 뜻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기름 라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맛있겠다. 면은 약간 특깨면처럼 좀 두꺼운 편이에요. 이게 진짜 국물도 없고 완전 기름이야, 기름. 근데 이거 좀 처음에 짜장면 먹듯이 얘를 좀 잘 비벼줘야 돼요. 잘 비비는 게 관건이야. 와, 맛이 진짜 와일드해. 대박이야. 제 지인들이 좀 특이한 거 먹고 싶다 그러면 꼭 여길 데리고 오거든요. 10명 중에 5명은 중도 하차. 근데 일본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기름을 뿌려서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씹히는 맛이라든지 목 넘김이 굉장히 좀 좋아, 다른 라면에 비해.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먹다 보면 느끼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이렇게 항상 국수를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야 조금 덜 느끼해. 아, 한국에서도 뜨끼면 좋아하시는 선배님들은 많아가지고 뜨끼면은 들어본 선배님들은 많을 텐데 이 아브라소바는 모르는 선배님들이 아직까지 많으실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아브라소바는 못 먹어본 사람들이 많을 거야. 왜냐면 이게 옛날부터 있던 음식이 아니라 요즘에 만들어진 음식이거든요. 일본 지인들한테 아브라소바 먹어봤냐 물어보면 열에 한 7명 정도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이 아브라소바는 최근에 생긴 일본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다. 차슈. 아, 차슈는 무난해. 네. 저는 이렇게 라유를 좋아하거든요. 라유를 좀 덧뿌리면은 괜찮아. 그리고 한국 선배님들은 좀 매운 걸 좋아하니까 매운 소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처음에는 한 스푼만 넣어가지고 모자르면 조금씩 넣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여기에다가 이 양파까지 넣으면은 처음보다는 많이 안 느끼해지니까 입맛 따라 양파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한국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음식으로도 비유가 안 돼. 훨씬 나. 이렇게 하니까 딱 한국 선배님들이 그래도 좀 먹을만한 맛이 됐거든요. 이렇게 먹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그래도 좀 먹을만 하거든요. 저는 참고로 좋아해요. 이제 맛있어. 이게 처음에는 이 맛을 이해하는 데가 조금 힘들어. 근데 이게 진짜 2주 뒤에 미친 듯이 또 땡기더라고. 약간 이런 좀 자극적인 음식이 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잖아. 얘도 그랬어. 근데 이때까지 한 10명 정도 데리고 왔는데 5명은 중도 하차했지만 그 중에 2명은 또 미친 듯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일본 올 때마자 여기 아브라소바 먹으러 가자고 막 그러거든요. 참고로 제가 온 지점은 도쿄 중심가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 오시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제가 도쿄 중심에 같은 체인점 따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 체인점이 다른 아브라소바에 비해 굉장히 좀 인테리어도 그렇고 조금 깔끔해. 약간 아브라소바 집이 약간 지저분한 곳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여성분들도 오는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참고로 제가 시킨 거는 꽃배기인데 W 꽃배기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양이 더 많아요. 근데 여기는 보통 꽃배기, W 꽃배기까지 요금이 다 갔거든요.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남자들은 꽃배기를 시켜야 되고 여성분들은 그냥 보통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딱 진짜 아브라소마만 하는 가게거든요. 뭐든지 전문점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반대로 라면도 없고 쯔깨면도 없고 딱 또 아브라소와 딱 하나만 하거든요. 뭐든지 전문점 가서 먹어야지. 제가 먹으면서 이거를 어떤 음식에 비유를 해야 될까 계속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름을 정했어. 재팬 스파게티.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림 스파게티랑 뭐 까르보나라 그런 거 좋아하시는 선배님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느끼한 것도 잘 드시는 선배님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 와, 저도 진짜 간만에 왔는데 너무 맛있는데. 고치소사마데시타. 잘 먹었다. 맛있게는 먹었는데 확실히 느끼하긴 하기 때문에 커피 한잔 하러 가야겠어요. 간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집에 가기에는 좀 너무 그래. 컷! 네,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게 안에 들어왔는데요. 실내 이런 느낌이요. 세련됐어. 와, 이 동네에 이렇게 세련된 커피숍이 있을 줄이야.
오, 여기 이렇게 옥상도 있네요. 오, 좋네. 오, 아담한 게 딱 좋은데요. 내 스타일이야. 여기서 본 동네 느낌은 이런 느낌인데요. 와, 날씨 오늘 뭐, 대박이다. 와우, 구름이 오늘 뭔가 예쁜데 귀엽고 조용하다. 동네 분위기 자체가. 네, 선배님들, 오늘은 아브라소바 기름라면집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10명 중에 5명이 중도 하차하긴 하지만 또 매니아도 그만큼 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오셔서 아브라소바 도전하시고 싶은 선배님들은 제가 구글맵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이렇게 특이하고 재밌는 게 있으면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 가끔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들 들어가세요.